네. 다음 소식도 들어보죠. 네. 아, 이번에는 좀 훈훈한 소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. 네. 네. 70대 시인 이유순 할머니의 기부 소식을 좀 들고 왔습니다. 아... 자신이 다니던 모교에 모교인 그 서귀포 여중에 5천만 원 장학금을 쾌척을 하셨고요.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온갖 일을 하시면서 안 쓰고 아껴서 자그마치 10년을 모아서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. 네. 이유순 할머니가 가난 때문에 학업에 진짜 어려움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. 네. 가진 고생을 하면서 어렵게 어렵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그 이후에도 아이를 잃은 아픔, 네, 그리고 가는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이 기부를 통해서 삶의 희망을 좀 얻으셨다고 합니다. 네. 지난 2010년 이제 모교인 신성여고에 1,300만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국민연금을 모아서 4천여 권이 넘는 책을 좀 전달을 했고요. 할머니의 기부는 계속 이어져 왔다. 지금도. 네. 네. 전화로 좀 연결을 저희들이 했습니다. 네. 이유순 할머니와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. 지금 나와 계신가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예. 아주 목소리가 아주 그냥 네. 우렁차서 좋습니다. 그 호칭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, 저희들이요? 아니 뭐 그 할머니 하지 마세요. 누나라고 할까요? 아니면 아니 미스리. 예? 미스리라고 해주세요. 미스리. 근데 요즘에 근데 이게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네. 사실 그렇게 잘 안 부르거든요. 아 그래요? 예예 예, 예. 그러면 시인 이유순님이라고 하면 되겠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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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도 아이고, 뭐 고맙습니다. 지금도 일하다가 전화 받으셨습니까? 네. 무슨 일하고 계셨어요? 그 이제 그 소주병 공병. 네. 네. 소주병 공병 그거 주워다가 모아서 이제 내일 아침에 9시쯤 되면 그 슈퍼 같은 데 가서 이제 하루에 30개밖에 안 받아요. 아 그렇군요. 많이 저기 주술 수도 없고. 네네. 저는 이제 그 천지동 놀이터 그 클린하우스 요일별 지킴이 하다 보니까. 네. 병이 하나씩 둘씩 나왔지만 요즘은 라이벌이 많아서 없어요. 아 라이벌이. 왜냐면 아 그러시군요. 예, 힘들지는 않으신가요? 아니 뭐 다 힘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만은 안 들게 하려고 노력하고 즐겁게 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 그것도 막 10년 넘게 모은 돈을 또 학교에다 이렇게 가져다 주려면 참 큰 결심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서 이걸 또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? 처음에. 아, 그 제가 그 어렸던 시절 그 유년의 시절 그다음에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그 다니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. 네. 남다르게 가끔 이제 학생들을 교복 입고 가는 걸 보면 옛날에 내가 생각나서 네. 그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요. 그래서 내가 네, 네. 아 이렇게 기부하면 어떨까 해서 어느 날 딱 그게 생각이 들어서 정말 1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정말로 오로지 그 하나 생각으로 네, 네. 그렇게 모으게 된 겁니다. 네, 네. 잘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기부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이렇게 10년이란 시간을 통해서 모금을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아 오신 거잖아요. 예. 그렇죠. 예. 예. 그 과정이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아, 그럼요. 예. 그 40대에 막걸리 민속집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. 네. 아. 벌었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그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내가 어머니한테 그 효도를 못해서 나는 돈을 벌면은 양로원을 짓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네. 하다가 막걸리 장사를 10달 하는 동안 야 너 뭐 처녀가 이런 장사에서 뭐 할 거냐 야 웃기지만 나는 양로원 할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술을 막걸리를 팔았기 때문에 네. 아 그러다가 10달 만에 제가 간이 나빠버렸어요. 아, 그래서 이제는 너 더 이상 장사하면 죽어. 뭐 친구가 죽을래? 살래? 나 살래. 그럼 이 가게 팔아. 3일 만에 팔고 하도 양로원을 하겠다는 소리를 찌꺼렸기 때문에 에이, 그래도 수입보 양로원에 조금
몇 푼 지분을 하겠다 해서 네네. 그때 그 한 달에 주방하지만 월급이 20만 원. 네. 열 달치 200만 원을 서귀포 양로원에 성요셉 양로원에 가져갔어요. 네. 저기 선생님. 예. 하여튼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금 기부를 이어오고 계시고 그 네. 제가 처음에 시인이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. 네. 그 시도 직접 쓰시는 겁니까? 시? 그럼요. 아 그러면 네. 오늘 저 방송 연결됐으니까 그 저희들한테 그 소개해주고 싶은 시 중에서 가장 그 본인이 애정이 담긴 그 부분 일부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. 아니 뭐 다 해도 길지는 않으니까 네. 할게요. 네네 시. 짝사랑. 짝사랑. 이웃은 네. 삼나무 길목 낙엽을 밟으며 혼자 빙긋이 웃는 웃음은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고 있음일까. 갈바람이 뒷밤을 고되게 후려도 좋은 건 그래도 성냥 알갱이만큼이나 불씨가 사글지 않았기 때문이다. 있는다 하고 그림자 여울지는 그 그리움이 첫눈 내린 한라 산정인데 어디 꿈속에라도 단 한 번 나를 보는던가. 산비들기 푸드득 창공을 가르니 이 비밀스러운 마음 봉구시 수줍더라. 네, 아 고맙습니다. 네, 네, 고맙습니다. 뭐 일본에도 그 99살에 또 시집 내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니까 예, 예, 꼭 시집을 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로 이렇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건강하시고 예, 네. 나중에 또 저희가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예,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